먼저 저희가 홈 경기를 지금 한 달여 만에 지금 치른 상황이라 홈팬들께서 많이 기다리시고 성원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좋은 결과와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여주자 선수들하고 단합을 했는데 오늘 김포가 조금 까다로운 팀이라서 좀 어려운 경기가 됐는데 마지막에 그 이승재 선수가 집중력을 발휘해서 1대0 신승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신생팀끼리 또 지금 붙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니까 또 좋은 결과를 내므로써 우리가 중상위권으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항상 뭐 그냥 도전자의 역할로서 매 경기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듯이 또 천안전도 조심스럽게 수비 안정세를 가져오면서 그 승리를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또 홈 구장을 찾으신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길 수 있어서 또 감사드리고 또 TV로 시청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충북 청주를 응원하신 많은 팬들께서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아마 선수들이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우선 팀이 이겨서 너무 기쁘고요. 100경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걸렸는데 감회가 새롭고 뭐 우선 저희 팀이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기쁘고요. 앞으로도 좀 이 상승세 이어나가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좀 저희 다 같이 한마음 돼서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꾸준하게 좀 자기 관리를 하려고 제가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상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놓지 않고 좀 계속 꾸준하게 이제 성실하게 했던 게 그게 이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우선 많이들 항상 이제 경기 못 나갈 때도 그렇고 경기에 나가서도 이제 항상 응원 많이 해주시는데 부모님도 그렇고 항상 다칠까봐 걱정이 많으세요. 그런데도 이제 응원을 항상 많이 해주시는데 뭐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더 200경기를 목표로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골을 득점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근데 지훈이가 또 저한테 어시스트를 잘해줘서 저가 그걸 넣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팀원들한테는 항상 열심히 뛰어주고 수비에서 그렇게 희생해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훈이랑 저랑은 계속 같은 룸메 쓰고 있거든요, 방에서. 근데 그게 축구 경기도 같이 보고 같이 말하고 그래서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항상 이렇게 많은 팬들이 찾아오셔서 저희한테 너무 힘이 되는 것 같고 항상 힘들더라도 이렇게 찾아오는데 저희가 또 승리를 이렇게 보답드려서 팬들도 좋고 저희도 좋은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지훈이야? 지훈아, 우리 한번 더 해보자. 고맙다.